당신 뭐야? 1년 만에 돌아온 유진기. 그가 선택한 작품은 바로 MBC 수목 미니시리즈 히어로다. 뭔데 이 소리 지금도 해가 이날. 이 드라마는 뜨거운 가슴의 열혈 청춘. 그가 부조리한 사회 권력과 맞서 싸우는 일상 속 작은 영웅 이야기를 유쾌 통쾌하게 그려낼 예정. 가진 건 없지만 진정성과 패기 가득한 좌충우돌 3년씩 물타기자 진도영을 통해 대한민국 소시민들의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줄 것이다. 그렇게 어젯밤 첫 방송을 시작한 히어로. MBC 새 수목 미니시리즈 히어로를 통해 변신을 예고한 이준기. 톱스타 이준기는 걸그룹 카라의 열혈대. 언제나 발전하는 배우 이준기.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신인 시절 이준기의 꿈과 열정. 첫 만남에서 키스부터 해했던 이준기와 윤서희의 속사정은? 매서운 추위에 몸으로 맞선 이준기의 공우신 여연. 그리고 카리스마 배우 백윤식과 이준기의 관계는? 지금부터 우리 시대 작은 히어로 이준기. 그에 관한 모든 것을 기분 좋은 날에서 공개합니다. 뜨거운 호응 속에 성공적인 출발을 알린 히어로. 이곳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데. 개성 만점, 연기력은 기본, 스타성까지 완벽하게 겸비한 대한민국 베테랑 배우들 총 출동. 긴장된 표정으로 나란히 준비 중인 배우들. 중요한 일이 있나 본데요? 이건 저희 히어로 포스터 촬영인데요. 네, 포스터. 저 이제 좀 방영 일자가 좀 땡겨져서 포스터를 빨리 찍어야 돼가지고 지금 촬영 끝나고 부랴부랴 이렇게 또 포스터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아, 오늘 촬영하실 거예요? 네, 촬영 끝내고. 네. 히어로의 핵심 인물답게 다양한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선 이준기. 가진 것은 없지만 열혈 열정으로 똘똘 뭉친 오지랖이 넓으면서도 테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상당히 정이 많은 친구예요. 기자고 기자를 꿈꾸고 있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신문사에서도 기자 역할을 맡게 됐고. 상당히 또 좌충우돌하는 친구구나. 진도혁이라는 기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준기가 맡은 인물 진도혁은 열정과 패기 하나로 염탐, 미행, 도청의 잠의 병장 등등. 한번 잡은 기사거리는 절대 놓지 않는 삼류 잡지사 기자.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오랜만이라 그러죠? 네, 그렇죠. 1년 만이죠. 1년 만. 아무래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이준기의 몫인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쉬는 시간에도 생기발랄 에너지 넘치던 이준기. 개구쟁이처럼 장난기 가득한 표정 연기는 물론 긴 촬영에 행여 스태프들이 지칠까 촬영 틈틈이 유머 감각을 발휘합니다. 이것은 충북 청주의 한 공연장. 아니, 이 소녀들은 요즘 최고의 걸그룹 카라? 아, 그렇지. 아, 이게 수준이 바뀌어도 드라마라는 게. 신나는 카라의 춤과 노래가 시작되고. 춤을 추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댄서.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때 나타난 사나이는 근사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이준기. 그가 등장하자 카라는 수줍게 인사부터 건네는데. 감사합니다. 오빠는 오빠의 아저씨. 심하게 좋아하는 이준기. 신기해서 어쩔 줄 모르는 카라. 알고 보니 극중 카라의 콘서트에 진도혁 기자가 불쑥 나타나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는 촬영 때문이었는데요. 자. 뭐 부탁하셨습니다. 아, 예. 어쨌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이준기. 뭘 원하시죠? 아니 왜 아무것도 못하고 계세요 지금. 아, 제가 좀 이렇게 낯을 가립니다. 아, 여기서 너무 설레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걱정을 해서. 저는 아직 27 몇 살이. 제 아저씨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에요. 천하의 이준기에게도 이런 모습이? 서로 팬의 입장에서 신기하기는 마찬가지인 모양이네요. 소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연기가 너무 아 제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아 덕분에 아주 힘이 되겠습니다. 예! 대박! 아 화이팅! 감사합니다. 우와 응원력이 정말 대단한데요. 그런데 이 늘씬한 미녀는 누구? 걸그룹 카라와 똑같은 무대 의상을 입고 나타난 윤소희 씨. 장안의 화제 카라의 엉덩이 춤을 머릿속에 그려가며 분장 중인데요. 연습을 얼마나 하셨어요? 사실 촬영이 너무 급박하게 들어와서 저희 못하고 저희 드라마 촬영 때문에 새벽에 1시간 가서 배웠는데 등장 외우기도 바빠가지고 지금 급하게 배웠다는 엉덩이 춤. 우와 그런데 윤소희 씨 춤선 씨 장난 아니에요. 늘씬 육감적인 몸매로 시선을 사로잡는 그녀. 자연스럽게 리듬까지 타면서 호흡도 척척. 그대 덕분에 촬영은 대성공. 카메오 역할을 톡톡히 해준 걸그룹 카레더 히어로 스태프들을 비롯 이준기와도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근데 윤소희 씨 뭐하세요? 많이 안 힘드세요? 힘든데요. 춤을 처음 춰봐가지고 안 하던 거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춤보단 싸움이 낫겠어요. 역시 제 직업은 댄서보단 경찰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출발! 아니 그런데 이건 또 무슨 빵당 시츄에이션? 예쁜 소녀들의 열광적인 무대가 이어진 가운데 열혈 기자 정신 발동한 이 남자! 무대 창막에 매달려 돌진! 사고 한번 제대로 치고 말았는데요! 아니 이거 대형 사고 아닌가요? 다행히 철저한 안전장치 덕분에 배우들 모두 무사한데요. 모니터를 통해 촬영 장면을 확인하는 이준기 씨 표정도 사뭇 진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큰 대자로 뻗어버린 그녀 때문에 당황해 어쩔 줄 몰라하는 장면. 과연 이 남자의 해결책은? 좀 쳐봐요.